착각하는 거 아니야? 응? 뭐? 착각? 아니 너 그럼 못 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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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니들 이렇게 하루를 거르는 날이 없니? 엄마, 언니 보약이나 좀 한 해주지 그래요. 뭐야? 아니 그 요즘 여자들한테 그 갱년기 있잖아. 괜히 짜증내고 이유 없이 화내고 그런 데잖아. 언니가 요즘 아무래도 갱년기인 것 같아. 엄마가 신경 좀 써줘. 아니 수봉이미야, 너 벌써 갱년기 왔냐? 어? 대체 하루 종일 어디다 전화를 이렇게 하는 거야? 아휴,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하나도, 응? 몽땅 다. 아휴, 진짜. 지금 저희 고객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병태형, 나 저기 복만인데요. 전화가 계속 안 되네. 예? 이 메시지 듣는 대로 전화 좀 해주세요. 예. 여보세요? 어, 야, 니가 웬일이냐? 야, 너 혹시 요즘 병태형 만난 적 있냐? 어, 있어. 왜? 너 경수 알지? 그 자식이 병태형한테 투자를 좀 한 모양인데. 병태형 어제 그 돈 들고 외국으로 싹 날랐댄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외국으로 날아다니? 그 형 사기 전과 삼범이래지 뭐냐. 지금 병태형한테 당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혹시 너도 투자한 거 아니지? 내 돈. 시작했어? 저 용돈 좀 벌라고. 조태일 대단하다. 나도 한번 해볼까? 얼마 벌어? 어? 그냥 조금. 너 머리띠 새로 샀어? 응. 어때?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근데 그거 어디서 샀어? 사긴 뭘 사냐? 얘가 학교 화장실에서 주순 건데. 야! 주서? 창피하게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 창피하게 뭐가 창피해. 좋기만 하구나. 현지가 화장실에 흘리고 갔나 보네. 어휴, 칠칠이. 야, 그걸 주소면 어떡하냐. 누가 잃어버리고 그냥 갔을지도 모르잖아. 아닌데. 이거 쓰레기통에서 주순 건데? 야, 너 미쳤어? 야, 장선영! 태연아, 내일 보자. 야! 이쁘대. 들레,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아니, 이거를 들레가 찢었단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라 별 생각 없이 그랬을 거예요. 아까 제가 야단쳤으니까 엄마, 아빠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근데 누구예요? 우리 친척이에요? 아이고, 내 이 녀석을 그냥. 여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찢었어요. 그래? 먼 친척인데 돌아가신 분이라 네 엄마가 버린 모양이다. 맞아. 옛날 사진이고 가지고 있기 좀 뭐해서 버렸어. 그래요? 그건 넌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좀 공부나 해. 너 요즘 보면 통 공부하는 거 못 봐. 가서 공부해. 건너갈게요.
밖에다 버려야 하는 건데 태워버릴게요. 그냥 둬. 아니요. 이제 필요 없는 사진이에요. 알았어, 그냥 두라고. 혹시 알아? 그 사진 때문에 당신 기억 다시 찾게 될지.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